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공관위에서 결정한 김연아 전 의원의 단수 공천 결정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유 무죄를 떠나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을 단독 공천하는 건 시스템 공천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면서요. 공관위 결정에 처음으로 제동을 건 겁니다. 민지숙 기자입니다.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연아 전 의원은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. 공관위는 해당 사안이 공천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 발견되지 않았기에 선거 승리를 할 수 있는 후보자로 판단돼서 포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하지만 단수 공천자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는 김 전 의원의 공천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. 경선이 아닌 단수 추천의 경우 시스템 공천의 근거와 논리가 분명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. 일종의 사법 리스크, 이미 알려진 얘기니까요.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이고 우리는 민주당과는 달라야 하지 않는가. 검찰이 수사 중인데다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라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. 김 전 의원은 무혐의가 난 사안에 대해 재탕 삼탕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공천 보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. 당초 김 전 의원에 대한 공천 번복 여부를 밝히려던 공관위는 비공개 회의 끝에 결과 발표를 하루 연기하기로 했습니다.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.